안녕하세요. 저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노스코 대표이사 고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암병원에서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병철입니다. 예, 렉라자는 폐암 치료제이고요. EGFR 돌연변이 폐암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혁신적인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대변하냐 하면은 전체 4기 대장암, 4기 유방암, 4기 전립선암, 4기 간암 환자의 전체 환자 수를 총합보다도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헬스 프로블럼을 유발하는 디지즈, 이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 EGFR 돌연변이 폐암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특히 3세대 표적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타그리소밖에 없었는데, 이 렉라자가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이겨내고 두 번째로 이제 세계화가 된 그러한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EGFR 돌연변이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힘들어하시는 환자들한테 정말 기적과 같은 희망을 줄수 있는 약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벌써 진단한 순간 한 25%가 뇌전이가 되겠대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보고 저기 조박사님께서 뇌전이가 치료될 수 있는 뇌에 들어가는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 만드는데 고생을 좀 했죠. 제가 뭐 일거리를 많이 드렸어요. 아이디어는 이제 보스턴에 제가 있으면서 이 상당히 이제 좋은 학회들이 많고 어느 암학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및 여러 다국적 회사가 발표를 한걸 보고 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 차에 제가 이제 이 조박철 박사님 문헌을 다좀 읽고 제가 딱 연대 찾아가서 아, 일단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떠한 약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 뇌전이가 문제고 뭐 여기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어 카테고리를 주셨어요. 기존의 치료제하고 이제 1대1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임상의들이 보건대 렉라자는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뇌전이에 대한 효과가 좀더 우월할 거다. 우리가 폐암, 특히 EGFR 돌연변이 폐암은 결국은 이제 뇌로 암세포가 많이 숨어들기 때문에 뇌전이가 생기는 걸 막고 기존에 생긴 뇌전이를 치료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약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뇌전이에 대한 효과가 뛰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약제가 심독성이 좀 발생을 할수 있는데 비록 낮은 빈도긴 하지만 심장 독성이 이 EGFR 돌연변이 폐암이 주로 생기는 연령대가 50에서 60대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심장 문제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심장 독성이 안 생기는 약제는 또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렉라자는 기존의 약제에 비해서 이런 심장 독성이 현저히 낫다. 이거는 이제, 이 약제의 특징,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에피소드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였냐면은 추석 기간이었어요. 2016년도 세계 폐암학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다시 초록을 발표를 했죠. 초록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다국적 제약사 건은 이제 또 구두 발표를 하게끔 해줬어요. 그 학회에서.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좋은 약은 또 포스터 형태로만 발표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추석 연휴인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했는데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한국에 왔는데 그 발표된 자료를
유수의 저널인 이제 란셋 온콜로지 에디터가 싣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사실 그냥 국내 혁신 항암제로서 국내 연구진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등록을 마친 이 연구가 그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다 뚫고 이제 이까지 왔거든요. 그죠? 오케스트라죠. 저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잘 치시고, 어떤 분은 다른 악기를 다 해서 그게 오케스트라가 돼야지 조화가 이루어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공동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게 안 되면 나만 잘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신약 개발 자체는 정말 각자의 분야에 각자가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냐면 성공하기 어려운 건데, 저희 경우는 이게 오케스트라가 참 잘 맞았다. 일단은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이제 그 4기 폐암 환자다. 이제 전체 폐암 환자의 약 60%가 진단 당시 4기에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우리가 항암제예요.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는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도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사실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EGFR 돌연변이 폐암에서 3세대 표적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었죠. 승인받은 게 그 당시에 지금. 근데 이 렉라자가 개발되고 승인 받았다는 거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하나 더 생겼다. 유일한 하나에서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항암제가 생기면은 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이 약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이런 정부에도 큰 이제 버든, 짐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약제가 개발돼서 어떤 거든 이제 개발이 돼서 독점이 생기면은 이 가격이 너무 이제 높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큰 부담이고, 이거를 보험을 해줘야 되는 여러 나라 국가 단체에도 정부 유관 단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 그 이상이 생기면은 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효과가 높은 항암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혁신 신약, 혁신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제약 주권을 지킨다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약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 외국계 제약사에 우리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약제를, 어떤 환자들한테 필수적인 항암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승인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제약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이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환자들한테 이 좋은 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목마르죠. 저는 아직도 목마르는데, 뭐 농담 삼아 합니다. 이제 신약 2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이제 소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주요에서 3개, 4개 만들어서 대장으로 입혀나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 3개, 4개 될 수 있는 약, 특히 뭐 폐암 중에서도 또 치료가 안 되는 분야의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 우리나라의 특히 담도암, 그 간내 담도암이 큰 이슈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모한 도전인지 모르지만 넥스트 빅띵, 제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은 모든 환자들이 그 진단 자체가 절망이 아닌 시대가 오게끔, 또 그 시대가 하루빨리 오게끔 만드는 게 제 소망이자 꿈입니다.